뉴욕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 보면서 우리 시장의 오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죠.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미국 시장 보셨고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위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인플레에 따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유동성 해소죠.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위험 등인데요. 이 중 가장 발목을 잡았던 인플레, 즉 인플레가 피크아웃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로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금일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예상치를 당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윌러의 언급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이 정점을 찍었다. 뭐 경제 체력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히 낙폭이 컸던 나스닥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마이크론 테크가 1%, 뭐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가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2년물이 낙폭이 좀 컸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라 주요 기술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 심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하락하며 22포인트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유로존 변동성 지수도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30선을 하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유가는 중국 부양 조치 기대감 그리고 오펙의 증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3% 이상 상승하며 104불에 도달한 모습이 나왔고요. 천연가스도 5% 이상 상승하며 최근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 곡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플레 정점 기대감과 금리 급등세가 완화되며 특히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복귀는 아직이지만 저가 매수세 유인 물량과 함께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며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반등이 나오며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환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폭 하락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이 0.29%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전일 한국 증시가 먼저 움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강한 상승은 뭐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전일의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장소에는 한국 증시에 연관된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금일은 1.25% 상승을 하였고요. MSCI 코리아 ETF도 2.5%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따라서 식료품주에 좀 관심을 가지자, 뭐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자, 뭐 반등이 가능한 자동차주에 뭐 투자를 하자, 뭐 삼전도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자체는 뭐 러시아 악재는 상당히 좀 둔감해진 모습이고, 이벤트 리스크 측면에서 추가 악재가 없다면 지수 측면에서도 좀 추가 하락하기도 그렇다고 지금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 개선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매크로성 강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흐름 정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또한 변동성은 언제든 가능한 증시 상황이지만 악재에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인버스로 해치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현금도 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하시도록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면서 모멘텀이 있고 실적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 일부는 바닥에 완전히 눌려있는 바이오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올 때 기대감만 한번 취하는 전략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